슬기로운 성심 생활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원장입니다. 자,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벌써 지금 2년이란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제 위드 코로나의 어떤 방법들이 제시가 될 정도로 사라지질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RNA 바이러스다 보니까 엄청나게 이 돌연변이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고양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양이에서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호흡기계에 미약한 뭐 호흡기 증상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토한다거나 설사한다거나 하는 이런 소화기 증상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1형과 2형으로 구분이 되는데, 1형은 고양이에서만 발견이 되고, 2형은 강아지에서도 발견이 되기도 해요. 보통은 스스로 치유가 되는 편이다 보니까 크게 문제가 될 거는 없는데, 이게 이제 면역력이 약하면은 장세포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쏙 들어가가지고 잠복기 상태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에서의 어떤 돌연변이가 생기게 되면은 이 대식구라고 하는 그 면역세포에 침투가 가능하며 거기에서 증식을 하게 돼요. 이때 면역력이 좋으면 이 아이들을 다 때려가지고 없애버릴 수가 있지만, 이게 면역력이 약하면은 그 대식구를 타고 전신으로 퍼지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 고양이 전염성 복막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양이에서의 전염성 복막염의 원인체는 코로나 바이러스인 거죠. 그러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전염성 복막염이 전염이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는 전염이 됩니다. 하지만 복막염 자체는 서로 전염이 되진 않아요. 이게 뭐냐면 돌연변이가 일어나야지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거는 모든 개체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은 가능하지만 복막염끼리의 전염은 뭐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전염성 복막염이 어떤 거는 뭐 건식 복막염이라고 하고 어떤 거는 뭐 습식 복막염이라고 하고, 근데 그 차이가 뭐냐? 일단은 면역력과 관련이 된 건데, 면역력이 너무 약하면 습식까지 진행이 되는 거고요. 면역력이 어느 정도 있으면 건식에서 멈추는 거예요. 건식 복막염은 흉수나 복수를 만들지 않는 복막염을 말하는 거고, 흉수나 복수를 만들진 않지만 어디로든지 전파가 되기 때문에 머리 쪽으로 가면은 신경 증상을 일으키는 거고, 눈으로 가면은 포도막염이나 이런 염증을 유발을 하는 거고, 여기저기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에 있다가 대식구에 먹혀서 전신으로 감염이 되기 시작하면은 첫 번째 증상은 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밥도 안 먹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전염성 복막염을 의심하고 진단을 하는 거죠. 암튼 뭐 전염성 복막염이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이 돼 있는 거고, 지금 알려져 있는 코비드-19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는 하지만 같은 바이러스는 아니라는 거예요. 안녕.